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만사대 영광에 성모님 발언 경당에서 이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향이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성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사도 바울로의 데살로니카 1서 시작입니다. 바울로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도와주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이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뿍치고 비파하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아래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우리끼리 미사합시다. 응? 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응? 또 해가지고 또 어법에 안 맞으면 또 얼마 또 이게 창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당에서 미사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 미사 합시다. 응? 그래. 이곳이 어디죠? 파티마죠. 그래요. 파티마에 성모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언제 발언하셨죠? 응? 최소한 오늘 강론은 최소한 파티마의 메시지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이 언제 발언하셨냐면은 1936년? 1927년? 그렇죠. 성모님이 발언하신 해는 1917년이에요. 1917년 5월 며칠? 성모님은 13일을 참 좋아해요. 유럽에는 뭐 13일에 금요일 해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그 13일 금요일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성모님은 13일을 숫자를 참 좋아하신 것 같아. 그래서 5월 13일, 5, 6, 7, 8, 9, 10. 그래서 여섯 번 성모님이 5월 13일 발언을 하셨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성모님이 아이들이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성모님이 어디서 오셨다고 했어요? 영등포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우장산에 오셨다고 했어요? 어디서 오셨다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이렇게 성모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왔다. 하느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셨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성모님이 하늘에서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성모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부탁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핵심이 무엇이냐? 뭘까요?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왜? 왜 영혼 구원이 하느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은 결국엔 사람은 마지막에는 심판받게 된다.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에 가면은 그건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하기를 하느님은 요청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성모님이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손을 펼치니까 성모님이 그 손 통해서 죄인들이 그 지옥을 성모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마치 성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까무러질 정도로 그렇게 그 지옥의 상황을 보고서 너무너무 두려워 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오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성모님이신데 그 성모님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성모님의 태없는 성신께 대한 신심, 성모님의 태없는 성신, 신심을 공경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태없는 성신께 대한 신심을 예수님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티마 발언의 핵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성모님의 태없는 성신께 대한 신심을 지니는 것. 45분이네. 좀 더 이야기하고, 또 너무 길면 또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답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태어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성모님이 태어난 성심께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모님과 함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많다는 것은 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너무나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죄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시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은 당신의 그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드리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하고 히아진타는 예수님이 죄인들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이 두 명의 그 어린 꼬마들은 7살, 9살, 10살 꼬마들은 많은 희생을 씁니다. 그 희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몸에, 온몸에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을 온몸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고통을 보상하는 마음으로 밧줄을 몸에 꽁꽁 메고 지냈어요. 근데 그 밧줄이 얼마나 꽁꽁 맸으면은
밧줄이 피가 흥건히 묻었단 말이에요. 피가 흥건히. 그러니까 그걸 성모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밧줄은 낮에는 묶어 다니더라도 잠잘 때만큼은 그 밧줄을 풀고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고통받으신 예수 성수와 성모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또 죄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 꼬마 저 어린 아이들이 그냥 성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단지 성모님을 받다는 이유 때문에 성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록 아이들은 작지만 얼마나 큰 성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생, 이 희생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을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두 소년을, 소년과 소년을 본받는 것이고 또 베라타 성녀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티마 성모 신심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뭘 실천할 것인가? 특별히 이 두 소녀는 히아진타하고 프란치스코 물론 루치아 수는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어떤 신심을 지니냐면은 성체 신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모님 발현의 핵심이 뭐냐면은 성체 신심이라는 거예요. 미사라는 거예요. 바로 왜?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소녀는 성체 신심을 아주 너무너무 큰 성체 신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체를 숨어 계신 예수님, 숨어 계신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늘 성체 앞에 가서 성체 주비하고 또 루치아가 성체를 모시고 오면은 그 성체를 모시고 오면은 아 성체를 모시니까 그 루치아 수녀 그 어린아이 안에 성체가 모셔서 영세치라니까 그것조차도 부러워가지고 누나 일로 와 누나는 영성체 했지 영성체 했으면 누나 몸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누나 일로 가까워 와 나 예수님 좀 보고 싶어 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성체 신심이 이 아이들은 뛰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소년 따라서 성체 신심을 더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 성에서 봉헌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죄인들 구원해서 묵주기도를 하는 이런 신심을 그러니까 더욱더 지닌다면 바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파티마에 순례하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성모님과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을 공경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순례를 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당신 사랑은 총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으리.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을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이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회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